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또 생긴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진짜 사나이도 꼭 해보고 싶다. 네. 네. 진짜 사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. 네네. 운동을 좀 하시나요? 운동은 좋아해요. 그래요? 좋아하는데. 좋네. 어머. 어머. 군대를 혹시 다녀오신? 네, 저 군대 다녀왔습니다. 최전방 GOP에 있었어요. 네. 진짜요? 아무래도 전우회가 너무나도 좋았고요. 군 생활이 너무나도 재밌었어가지고. 꼭 섭외. 어디 카메라 봐야 돼? 예,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완전 소리 보여요. 준비되어 있는 MBC의 남자가 따로 없네요. 아니 근데 들어가는 지금 K-POP 거를 또 보셔서 그렇죠. 약간 아이러니합니다. 네, M본부에서 이렇게 섭외해 주신다면 말도 이쁘게 한다. 사랑스럽다. 꺼져. 네. 첫 영화 야간 비행에서 동성애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곽시영 씨. 2014년 영화예요. 네네.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. 네, 그전에는 이제 연예계 일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. 정확하게 제가 가수가 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모델이 하고 싶은 거지 뭐 배우가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. 아, 좀 모호했군요. 네. 그러다가 군대 안에서 최고의 사랑 그 드라마를 보는데 네. 뭔가 가슴이 뭔가 뭉클뭉클하더라고요. 아,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에 이제 좀 들어서게 됐어요. 본인이 느꼈을 때? 아, 진짜 친구 잘한다. 네, 있어요. 누구요? 최우식 씨가 이번에 신인상 탔던데. 네, 신인상 상 축하드립니다. 맞아, 축하드려요. 그래요. 예, 약간 부러운 느낌 있는데 지금. 네, 부러워요. 네, 그러니까. 네, 영화 거인을 보고서 네. 그분 눈에서 뭔가 되게 좀 진실적인 게 보인 것 같아서 네.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기도 해요. 두 분이 같이 작품을 한다면 또 좋겠네요. 좋을 것 기도 하고요. 예. 신경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요생남이라고 들어보셨죠? 본인이 그렇잖아요. 그 수식어에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. 네.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, 그러면? 갈비찜하고 닭볶음탕. 오, 어려운 요리예요.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한두 가지 첨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멋집니다. 지금 또 영화도 찍고 있다면서요?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포스가 또 느껴지시고 그런 김혜수 선배님과 함께. 그러니까요. 네, 김혜수 선배님의 연하 남친. 우와! 너무나도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긴장을 솔직히 되게 많이 했어요. 네, 선배님께서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네, 대본 리딩 한번 더 맞춰보자 그러시고요. 내가 나중에 후배가 생긴다면 아,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보면